성북구 첫 문화예술교육공간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가 장위동에 문을 열었습니다. 음악 작품 전시를 비롯해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인데요. 그 개관식 현장에 박선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성북구 최초의 문화예술교육공간이 장위동에 마련됐습니다.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 건물은 5층 규모이며 각 층마다 특색을 갖췄습니다. 문화놀이터 플레이그라운드는 유치원과 초등학생 등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.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뛰놀 수 있습니다. 4층과 5층을 방문하면 다양한 예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사람들이 움직일 때마다 그 움직임에 따라서 반응하는 작품입니다. 저희가 이 작품 만들 때 공존, 우리가 어떻게 같이 살아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 작품 만들게 되었습니다.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는 지역사회에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장소로 활용됩니다. 학교와 지역기관과 연계하고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을 연결합니다. 건립규모는 대지 516평방미터, 연면적 998평방미터, 지상 5층으로 건립되었습니다. 문화놀이터, 다목적실 등 수요자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로 활용될 예정입니다. 성북문화예술교육센터의 운영시간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이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. 성북구는 개관 기념으로 예술 교육 프로그램 상상과 연결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. 들라이브 뉴스 박선화입니다.